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어요? 점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의상도 계속 갈아입을 거고요. 조금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잠시 우리 프리즘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또 눈과 귀를 즐거워해 줄 그런 팀인데요. 마치 우리 프리즘과 연관이 있어요. 정말 세대 불문하고 장르 불문하고 여러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든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성 듀오 그룹을 보셨습니다. 수요 커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택시 탈까라는 곡이에요. 걸그룹을 본 게 처음인데 어우 몸매가 같이 대기실에 있는데 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눈앞에 있으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제가 10cm만 크고 10kg만 더 말랐으면 걸그룹 자꾸 잘못한 것처럼 앞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면 자꾸 고개를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자꾸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고 요즘 살이 쪄가지고 요즘이 아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자꾸 요즘이라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프리즘 분들 보는데 자꾸 내 허벅지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고 제가 이 친구랑 지금 10년 정도 알고 지냈어요. 근데 자꾸 요즘이라고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대에서? 저랑 좀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았어요. 이것도 원래 안 맞았는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무대에서만
친하고 이름도 왜 수혁 커플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혁 이름을 만나서 음악적인 활동을 해요. 더워요. 더워요? 네, 자켓 새로 샀는데 약간 입어보니까 왜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할아버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잘 단정하게 좀 있어봐. 인사 다시 예쁘게 차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혁 커플입니다. 네, 저희는 수혁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듀오예요. 자꾸 화장실에서 만나시면 놀라시는 분. 여성 듀오였고 저희는 수요일에 만나서 음악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가도 토요일에도 나오고 일요일에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즌! 이렇게 특별한 날이죠. 프리즌이라는 아주 실력도 좋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허벅지가 얇고 몸매에 아주 걸그룹 쇼케이스 본인이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본인이 평생 동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날에 저희가 축하를 해주면서 찬조 출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텐션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좀 신이 좀 나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좀 방방 같이 즐거우실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비 온다니까. 비 온다니까라는 타이틀 곡을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둘이서 또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작업하는 곡 중에서 또 작사, 작곡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막 써내려가는 곡 중에서 좀 많이 애정을 쏟은 곡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었다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비트 주세요. 기다릴게 네가 보기 사랑했으면 여진
수유 커플입니다. 네, 아, 들어가지 마시고, 네, 들어가지 마시고. 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둘,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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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앵콜을 이렇게도 외쳐주시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듀오입니다. 네, 여성 듀오 수유 커플이고요. 자, 그럼 앵콜을 받기 전에 팀명이 수유 커플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음악 한다고 음악을 했었죠. 음악을 하다가 서로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 음악을 그만뒀었어요. 근데 다시 만나서 아 우리 버스킹이라도 하자, 우리 음악 같이 하자,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일하고 언니는 이제 평일에 일하고 같이 맞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냥 이제 버스킹을 하러 나갔죠. 그래서 손님 이제 관객분들이 물어보잖아요. 팀 이름이 뭐냐고. 네, 없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하다가 그거 끝나고 이제 장비 접으면서 우리 그냥 수요일에 음악 하는데 수요 커플 할래?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지은 건데 자꾸 오해를 하세요. 네. 아 진짜 커플인 줄 알고? 남자 여자 커플인 줄 알고? 아 그런 또 수요 커플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같이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술인의 길이 또 힘들고 가난하고 네. 그래서 각자의 일을 찾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해보자 합심해서 네. 파이팅까지 같이 합쳐서 이게 버스킹까지 그렇죠.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합심 잘 돼서 같이 파이팅 하다가 요즘은 이제 무대 올라가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 봤죠 아까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예요 이제 네 그래요 수요 커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앵콜 곡은 네 어떤 곡을 해주실까요 우리 저희가 앵콜 곡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다들 아실 만한 신나는 곡 뱅뱅을 준비를 했고요 오, 좋습니다 자 신나는 네. 곡이니까 여러분 같이 흔들면서 네. 소리 질러주시고 자 프리즘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불어서 저희 수요 커플도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마무리 뱅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커플의 뱅뱅 무대입니다 뱅뱅 같이 해주세요 뱅뱅 To the A, to the intelligence, to the K, to the A.
듀오. 네, 듀오 커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프리즘 쇼케이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특별 게스트, 우리 수요 커플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우리 수요 커플 무대 어땠나요?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가 뒤에 또 한 분이 또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프리즘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프리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무가 아닌 정말 멋진 가창력을, 폭발적인 가창력을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프리즘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부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멋진 안무를 또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도 아마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할까요?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Til it stays.
네, 역시 멋진 안무. 정말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뭐 하나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손색이 없는 팀입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계속해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네, 즐거우세요? 네! 아, 다들 즐거우시다니. 네, 다행이네요. 이제 준비하는 동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특별 게스트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이분은 정말, 네, 잘생겼고요. 네, 키도 크고요. 몸매도 좋고요. 그런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MC 호주호입니다. 네, 제가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어우, 반응이 되게 싸하네요. 네. 아, 우리 알프리즘이 지금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노래 한두 곡 정도 하려고요. 어떻게, 괜찮나요? 예!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네,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 트로트 가수 겸 MC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C 겸, 네,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호조라고 합니다. 이름 되게 특이하죠? 호조, 본명이에요. 정호조가 제 본명이에요. 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첫 곡은요, 박상민 선배님의 노래, 그대만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드릴게요. 내게